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범죄 실화 소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네, 오늘은 거기 실린 이야기들 중 DNA라는 작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MR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네요. 니나는 17살이다. 그녀는 베를린의 동물원 역 앞에 앉아 있다.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동전 몇 입뿐이다. 몹시 추운 날이다. 눈은 벌써 쌓이기 시작했다. 원래 이런 걸 상상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이 다른 때보다 낫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건 두 달 전이다. 전화는 양아버지가 받았다. 그는 우는 목소리로 어서 돌아오라고 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즉시 모든 게 고스란히 떠올랐다. 땀에 젖은 늙은 남자의 재취가 코를 간지렸다. 털이 수북한 그의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니나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 니나의 새 남자친구 토마스 역시 역 앞에서 살았다. 24살의 토마스는 니나를 돌보았다. 니나는 술을, 그것도 독주를 아주 많이 마셨다.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길 가던 남자가 다가오면 니나는 지겨웠다. 묻는 말은 언제나 뻔했다. 얼마냐고 물었다. 몸을 팔지 않았던 니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한 번은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기도 했다. 이번에 말을 건 남자는 노인이었다. 그는 따뜻한 방을 주겠다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섹스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크리스마스에 홀로 있기가 싫을 뿐이라고 했다. 말쑥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예순 혹은 65살쯤 되었을까? 두툼한 코트를 입었으며 구두코가 반짝였다. 니나는 언제나 사람을 마주할 때면 구두부터 보았다. 너무 추워서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제 남자친구가 같이 가도 된다면 갈게요. 니나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노인이 말했다. 심지어 그게 더욱 좋다고도 했다. 니나와 토마스는 노인집의 주방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커피와 케이크를 주었다. 늙은이는 니나에게 목욕을 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니나는 내심 불안했지만 토마스가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다. 욕실 문에는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았다. 니나는 따뜻한 물을 받은 욕조에 몸을 뉘었다. 욕조에 풀어놓은 입욕제에서 자작나무와 라벤더 향이 기분 좋게 났다. 욕실로 들어선 노인을 니나는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 그는 문을 열쇠로 잠갔다. 바지를 벗은 노인이 물건을 꺼내들고 자위를 했다.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으냐며 늙은이는 이상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니나는 비명을 질렀다. 토마스가 문을 박차고 욕실로 들어섰다. 문의 손잡이가 노인의 옆구리를 찍었다. 균형을 잃은 늙은이는 휘청하더니 욕조로 빠졌다. 그리고는 얼굴을 물속에 묻고 그대로 둥둥 떴다. 니나는 무릎을 모으며 발버둥을 쳤다. 당장 빠져나가고 싶었다. 노인과 몸이 닿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무릎으로 노인의 코를 걷어찼다. 피가 물에 번졌다. 토마스는 노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그대로 물속으로 눌렀다. 니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헐벗은 채 여전히 욕조 안에 있던 니나는 토마스를 도와 남자의 등을 찍어 눌렀다. 무척 오랜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이제 노인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늙은이의 엉덩이에 숭숭 솟은 털을 보며 니나는 주먹으로 거듭 그의 등을 때렸다. 돼지 새끼! 토마스가 툭 내뱉었다. 돼지 새끼! 니나가 외쳤다. 이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려 했다. 몸에 수건을 두른 니나는 담배를 피웠다. 두 사람은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토마스는 니나의 옷가지를 챙기러 욕실로 갔다. 욕실 바닥에 널브러진 노인의 몸이 문을 막았다. 드라이버로 경첩을 빼내고 문을 뜯어내야 할 거야. 주방으로 돌아온 토마스가 옷가지를 건네며 말했다. 그래? 왜 그래야 하지? 니나가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놈을 욕실에서 끄집어낼 수 없을걸? 꼭 그래야만 해? 달리 방법이 없어. 죽었어? 그런 것 같은데. 토마스가 눈살을 찌푸렸다. 한 번 더 갔다 와 줄래? 내 지갑하고 신분증이 아직 거기 있어. 집안을 뒤진 토마스는 책상 서랍에서 8,500마르크를 찾아냈다. 당시 환율로 대략 한화 6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돈 봉투 겉에는 마르그레트 숙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니나와 토마스는 조심스레 지문이 묻었을 법한 곳을 모두 닦았다. 그런 다음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행동이 너무 굼떴다. 옆집에 사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노파가 뒷문을 빠져나가는 한 쌍의 남녀를 똑똑히 보았다. 니나와 토마스는 지하철을 타고 동물원역으로 돌아왔다. 간이 매점 앞에 앉아 간단한 먹을거리로 줄인 배를 채웠다. 너무 끔찍했어. 니나가 말했다. 멍청한 돼지 새끼. 토마스가 뇌까렸다. 사랑해, 토마스. 니나가 말했다. 알아. 뭐라고? 무슨 대답이 그래?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자식이 딸따리만 쳤어? 토마스가 이렇게 물으며 니나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뭐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니나는 더럽 겁이 났다. 네 몸에 손댄 거 아니야? 아니, 난 계속 비명만 질러댔잖아. 정말 더러워, 그 늙은 돼지 새끼. 손끝도 대지 않았다고? 응, 전혀. 아,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토마스가 불쑥 말했다. 일주일 뒤, 니나와 토마스는 역의 기둥에 붙은 수배 전단을 보았다. 노인이 죽은 것이다. 역 관할 경찰서의 한 경관이 니나와 토마스를 주시했다. 그는 옆집 노파가 설명한 인상착의가 두 사람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니나와 토마스는 곧바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노파는 두 사람을 대면하고 확실치 않다고 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옷에서 실을 빼내 사망자의 욕실에서 발견된 실과 비교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노인은 매춘부를 즐겨 찾는 고객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성추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춘을 한 탓에 두 번의 전과가 있었다. 니나와 토마스는 풀려났다.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 니나와 토마스는 이후 열심히 살았다. 19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인생을 헤쳐나갔다. 나쁜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죽은 노인의 돈으로 셋방을 얻었고 나중에는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니나는 슈퍼마켓의 계산원으로 일했으며 토마스는 한 도매 상인의 창고를 관리했다. 니나와 토마스는 결혼을 했다. 결혼하던 해에 아들을 낳았고 1년 뒤에는 딸도 생겼다.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화목했다. 토마스는 창고에서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얻어맞기만 했지 반격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니나는 토마스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자 니나는 다시금 추락했다. 마리화나를 또 입에 댔다. 토마스가 니나를 찾아낸 곳은 여기였다. 옛날 바로 그 자리에서 니나는 쪼그리고 앉아 허공만 보고 있었다. 부부는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니나는 토마스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심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하노버에 사는 숙모와도 사이가 아주 좋아 의지할 데가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과학은 죽은 노인의 집에 있던 잿더리의 담배꽁초에 남은 DNA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당시 혐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유전자를 분석할 시료 채취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었다. 경찰 로고가 선명하며 베를린 경찰청장이라고 커다랗게 쓰인 녹색 편지봉투는 보기만 해도 위압적이었다. 니나가 남편에게 편지를 내보이며 문제를 이야기하기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경찰에 출두하기로 했다. 입안에 면봉 한번 넣어 훑어내는 것이야 아프지 않을 테니 참아내자고 다짐했다. 일주일 뒤 부부는 체포되었다. 이쯤에서 실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요. 경감이 부부에게 말했다. 물론 경감은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따름이다. 니나와 토마스는 순순히 자백했다. 19년 전의 사건은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써 오래 지난 일이니 처벌을 받으랴 싶었던 모양이다. 토마스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부부가 묵비권만 행사했던들 법원은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리라. 6주가 지난 다음 부부는 미결구류에서 풀려났다. 예심판사는 참 희한한 경우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그동안 이처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도 했다. 혐의가 위중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것도 확실하지만 도피의 위험은 없으니 일단 풀어준다는 판결이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결정이었다. 그들이 권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토마스는 먼저 니나의 심장을 쏜 뒤 자신의 관자놀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두 사람은 즉사했다. 두 구의 시체는 개가 다음 날 찾아냈다. 부부는 반제의 백사장 모래 구덩이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부부는 집안에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벽을 새로 칠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났을 때였다. 네. 제목은 DNA. 그리고 소설 후반에 있었던 반제의 백사장
모래구덩이. 이곳은요, 베를린 남동쪽 밑에 위치한 커다란 호수 반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치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주변 풍광이 낭만적이면서 문학작품의 무대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권총을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남긴 채, 자신들의 아이도 남긴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나갔네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